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리튼 대표 감독 볼짝규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CPU편 돌아갈 겁니다. 자, 컴퓨터 음악에서 CPU가 하는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리소스 절약 방법, 뭐 끼치는 영향 다 파보도록 할게요. 아마 CPU 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한 두세 편 정도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컴퓨터를 한번 틀어볼까요? 이 녀석 뚜껑 열고, 자, 저번 영상에서 CPU 보셨죠? 이 녀석입니다. 자, 파워 온. 오, 화려해. 자, CPU 편입니다. 오늘 켜져라. 엄청난 팬 소리. 네, 저는 140mm짜리 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대하다 싶을 정도로 큰 케이스를 쓰고 있죠. 냉장고만 합니다. 좋았어. 자, 컴퓨터 틀어지면 이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왔어. 컴퓨터 화면 돌아왔습니다. 자, CPU, 클락과 코어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익숙한 인터넷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네이버 웨이를 열어주시고요. 구글로 들어가 볼까? CPU, 클락. 클럭이라고 하네요. 자, 인텔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 클럭 속도는 CPU의 중요 사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할까요? 자, PC의 두뇌인 CPU의 성능은 프로그램 로드 속도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세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클럭 속도 또는 주파수 헤르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가 헤르츠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클럭 속도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궁금해요. 시작 메뉴 윈도우 키에서 시스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자, 볼까? 이거 다 필요 없고, 대가리가 빠르다 이겁니다. 자, 클럭 설명. 내 컴퓨터 들어가 볼까? 파일 탐색기에. 자, 내 PC. 자, 파일 탐색기에. 자, 내 PC. 그리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속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컴퓨터 사양에 대한, 장치 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프로세서가 CPU입니다. 자, 제가 달고 있는 거 인텔 R 코어 i9-7980X CPU 2.6GHz, 2.59GHz 두 개의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얘는 18코어 이제 코어 수가 18개인 그 CPU입니다. 자, CPU 클락 속도가 나타내는 거 2.60, 2.59죠?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고사양의 CPU보다는 클락 수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CPU 같은 경우는 18코어짜리이기 때문에 대용량 코어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CPU를 달고 있죠. 자, 클락 속도는 이제 주파수라 그래서 6Hz, 12Hz, 25Hz 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 샘플레이터 알고 있죠. 그것과 똑같은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그 진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빠르다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계획된 건 아니에요. 자, 클럭 속도가 3.2GHz인 CPU는 초당 32억 번의 사이클을 실행한대. 이 사이클 주기가 32억 번이라는 거예요. 3.2GHz면 어마무시하죠, 진짜. 나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 거야?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제 PC의 사양에서는 2.60이라고 했을 경우에 얘를 빗대서 설명한다면 26억 번의 사이클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겠죠?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억 단위면 공이 몇 개야? 그만큼 3.2GHz 혹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4.0대의 GHz는 어마무시한 속도의 CPU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형 CPU의 속도는 메가헤르츠 또는 초당 수백만 사이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옛말이죠. 지금 다 기가헤르츠니까. 자, 단일 클럭 사이클에서 다수의 명령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명령이 여러 클럭 사이클에 걸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CPU 설계에 따라 명령을 다르게 처리하므로 동일한 CPU 브랜드와 최대의 클럭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클럭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빨리
연산을 해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클럭 속도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게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볼게요. 멀티코어 CPU가 등장하기 전에는 싱글코어라 그러죠. 그 CPU 코어가 하나였던 프로세서를 비교할 때 클럭 속도를 핵심 사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쵸. 옛날에 뭐 펜티엄, 셀로론 시절 때에는 코어 수가 한 개밖에 안 됐었는데, 대신 클락 얼마나 빠르냐를 이제 빗대어가지고 그 비교해가지고 그 성능 차이를 이제 핵심 사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CPU를 골랐었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코어 수, CPU 캐시 및 전력 소비량과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좀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멀티코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죠. 코어 수, 그쵸. CPU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뭐 CPU 개수도 12개짜리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CPU 캐시 속도, 그러니까 CPU가 연산을 하는데 더 영향을 미치는 또 캐시 메모리 쪽이나 캐시 쪽, 그 부분까지도 요새는 이제 CPU 선택할 때 고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CPU 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멀티코어를 가지고 있는 CPU인데 CPU 캐시 메모리가 적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코어 수가 똑같은데 캐시가 메모리가 더 적은 녀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산 속도가 더적 느립니다. 그 차이를 볼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멀티코어인데 막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달려 있는 애는 어차피 성능이 높기 때문에. 자, 클럭 속도가 개별 게임에 미치는 영향, 게임 엔진과 개발에 사용된 도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이건 없는 얘기로 할게요. 우리는 음악 작업하려는 거니까. 자, 뭐 게임 내에서 뭐 게임 얼마나 뭐 열심히 돌려주는가, 렉 없이 돌려주는가에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터보 주파수,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락이 있고, 터보 부스트가 됐을 때 최대 한계치까지 클락수를 끌어올리는 기술이 장착돼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거는 우리 음악 작업할 때 아주 중요하게 뭐 사양을 따질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PU 클럭 속도 어떻게 조절합니까? 이 부분도 우리들한테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긴 한데,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버클럭킹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의 CPU가 3.0GHz인데, 이제 수율이라든가 온도를 올려서 더 전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발열이 높아지는 대신에 3.0 기본 클럭보다 훨씬 더 높은 3.5, 4.0까지 죄송합니다. 오버 해가지고 클락을 해서 CPU가 더 빠르도록 만드는 일종의 테크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락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버클락킹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발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 더 많은 팬 혹은 뭐 수냉 커스텀 기타 등등 다양한 방편으로 이제 냉각을 더 잘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팬의 개수가 많아져도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의 소리가 커지고요. 뭐 아시다시피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노이즈가 들어가잖아요, 마이크로. 그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두 번째는 오버클럭킹이 물론 뭐 이제 CPU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용량까지는 오버클럭을 해도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프로페셔널 뮤지션들, 프로듀서들, 엔지니어, 뭐 스튜디오에서는 컴퓨터의 안정성을 최고로 칩니다. 작업하다가 마탱이 가면 그것만큼 아마추어틱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버클럭킹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욕구가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버클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CPU 3.0이나 뭐 2.0인데 좀더 한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클럭 속도가 중요한 이유. CPU 클럭 속도는 좋은 프로세서 성능 지표입니다. 비디오 편집이나 스트리밍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 멀티코어 성능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로 출시하는 많은 비디오 게임들, 이건 뭐다 기본적으로 게이머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자, 이 부분 뭐 대충 아시겠죠? 클럭. 자, 다시 돌아와서, 자, CPU 클럭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컴퓨터가 구동되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럭 속도가 가상악기, 그러니까 DAW와 연동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알아볼 건데요. 자, DAW를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11이 깔려 있나? 저번에 설치한 거 같죠? 자, 라이브 11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11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CPU가 가상악기, 가상 이펙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 너무 이쁩니다. 에이블톤 라이브 11 나온 지 이제 2주가 안 되어가는 그런
DAW 신 버전이죠. 자, 로딩 얼른 되라. 으다닥 되어라. 오이 오이 좋습니다. 자, 아케이드 떴어. 자, 눈 아파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저번에 라이브 스킨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라이브 스킨 그대로 돼 있는데 바꿀게요. 이 CPU 게이지 있는데 안 보이네. 아 정말 눈 아파. 이쁘긴 한데. 자,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DAW고요. 얘를 이제 써가지고 CPU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오른쪽 에이블톤 라이브의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CPU 사용량에 대해서 보여지는 이런 섹션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버리지 CPU를 평균값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커런트 실시간 지금 즉흥 다이렉트 현 시점에서 CPU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미터 텍스트 쇼 뭐 커런트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죠. 자, 이거는 제가 가상악기 가상 이펙터를 로딩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CPU 오버로드 인디케이션. 자, CPU 오버로드가 떴을 때 빨간불로 표시되어지거나 피크 홀드 기능으로 인디케이터 표시되어지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 CPU를 그 설명할 때 우리 DAW 소프트에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시오 드라이버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관해서 버퍼 사이즈 조절입니다. 자, 버퍼 사이즈 조절인데 기본값 256 샘플즈,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 256으로 기본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물려져 있는 베이비페이스 프로 FS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 사이즈 256이에요. 이건 이따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자, CPU 클락이 빠르면 빠를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멀티코어,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가상악기, 많은 가상 이펙터를 거실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악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좀 무거운 악기 없나? 옴니스피어를 열어볼게요. 플러그에 옴니스피어. 자, 옴니스피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게이지 올라가는 걸 이제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옴니스피어 일단 한 개를 열었습니다. 자, 이거 없어져라. 꺼져. 컨트롤 탭. 자, 지금 CPU 4%죠. 자, 지금 솔직히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 뭐냐면, 자, 키보드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거 열었다 치고요. 자, 여기 계속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 자, 악기 플레이를 하게 되면, 클립 하나 생성하고 좀 기다리세요. 자, 이거를 루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 사이즈를 줄여서 좋습니다. 자, 이 구간은 플레이백 하는 중이에요. 옴니스피어가 걸려있는 트랙입니다. 자, CPU 보이시나요? 자, 동일 트랙 카피 한번 해볼게요. 자,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 자, 두 개를 동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크 뜰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5dB씩 주겠습니다. 자, CPU 볼까요? 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카피, 페이스트. 트랙 하나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자, 세 개를 동시에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총 6개의 트랙입니다. 자, 6개의 옴니스피어 트랙이에요. 자, 그리고 플레이백. 자, 이
정도로 티가 안 나나요? 더 12개 12개 로딩해 보겠습니다. 12개예요. 옴니스피어 12개. 자,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컴퓨터 18코어짜리 그 최고 사양 CPU를 달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PU 파워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쓰시고 계신 컴퓨터랑 사양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백. 자, 1%씩 올라가죠. 자, 만 8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만 8개. 만 8개의 옴니스피어 트랙입니다. 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처럼 CPU 클락 수가 높고 코어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상악기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악기는 이 상태로 두고요. 레벨을 좀 줄여주고, 자, DAW에서 뭐 큐베이스나 에이블톤 라이브나 로직이나 프로툴에서 그 CPU 사용량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윈도우 유저라면 컴퓨터 작업관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CPU 사용량 한번 볼게요. 자,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뜨고 있는 이 퍼센테이지 양과 그리고 퍼센테이지 양과 현재 작업관리자에서 프로세스 사용량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른 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자, CPU 사용량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에버리지 값 25%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윈도우에서 체킹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31%.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프로세스의 CPU 할당량 사용량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에서의 사용량하고는 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라이브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상위값으로 퍼센테이지를 점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CPU 같은 경우에 클락이나 멀티코어 그 트레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상악기를 로딩할 수 있고 가상 이펙터를 더 많이 로딩을 할 수 있는데 작업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컴퓨터는 너무 사양이 높은 거기 때문에 지금 피크 CPU의 한계치까지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 건데 지금 48개에서 2배 값인 몇 개죠? 96개야? 96개 트랙으로 지금 복사해놓고 로딩하는 중입니다. 이제 CPU의 최대 한계치를 보였을 때 CPU 오버로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우, 주구난방해진다. 자, 96개 옴니스피어 트랙입니다. 자, 플레이백 한번 해볼게요. 자, 40%대, 얘는 49%대, 51%죠. 자, 이거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탈이야. 자, 더 걸어볼게요. 더 걸어보기보다는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인데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 버퍼 사이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96개에서 2배 값으로 더 열어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지금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제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사양이 어마무시합니다. 18코어에 뭐 2.9 정도였나요? 그 속도면은 진짜 2.6이네요.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내주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2,000만원 정도 하겠죠. 이것도 영상 찍는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자, 얼른 열려라 옴니스피어. 다들 아시다시피 스펙트라 소니스 옴니스피어는 엄청나게 무거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아, 근데 저는 윈도우 컴퓨터로는 작업 못하겠습니다. 애시당초 맥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자, 열려라 열려라. 지금 옴니스피어 192개 트랙으로
테스트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자 보면은 옴니스피어 트랙 몇 개인가요 지금? 자 192개입니다. 플레이백 하기 전에 볼륨 싹 다 한번 줄일게요. 자, 전체 선택 그리고 믹서뷰에서 볼륨 줄이겠습니다. 다 줄여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백. 자 이제 빨간불이 조금씩 뜨고 커런트에서는 CPU가 거의 뭐 오버로드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100% 넘어가죠. 자 CPU 사용량 어마무시합니다. 자 지금 한 70%? 75% 정도 넘어갔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CPU가 오버로드 할 경우에 처음부터 CPU 오버로드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레코딩 하시거나 아니면 곡 작업하실 때 그런 증상 뭐 있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틱 노이즈. 틱 노이즈는요 틱틱틱틱틱 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레코딩 할 시에는 틱틱틱틱 노이즈가 실제로도 녹음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증상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CPU 오버로드, CPU 과부하가 걸린 증상 중에 첫 번째 증상입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CPU 오버로드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DAW에서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CPU 오버로드야, 과부하야, 더 이상 플레이백 하지 못해, 더 이상 레코딩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자 그런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죠. 그게 왜 그렇다? CPU 오버로드, CPU 사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틱 노이즈나 CPU 오버로드 현상 같은 경우에는 CPU가 꼭 100%를 넘어갔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10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커런트 CPU 같은 경우에는 드롭아웃이 뜨고 있죠. 100% 넘어가니까. 근데 에버리지 사양에서 봤을 때에는 100%는 아니죠. 즉 하나의 싱글 코어의 CPU가 피크만 쳐도요 틱 노이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드롭 아웃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0%를 넘어갔을 때 틱틱틱틱틱 노이즈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틱 노이즈 왜 나는지, 그리고 레코딩 하다가 혹은 작업하다 왜 멈추는지, CPU 오버로드가 왜 뜨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2개인데 좀 다른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우겠습니다. 자 92개까지 지워볼게요. 자, 옴니스피어 92개 트랙 가지고 다른 CPU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갈 거는요 버퍼 사이즈입니다. 버퍼 사이즈, 버퍼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워져 얼른 후다닥 후다닥. 자, 플레이백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피크도 안 치고 틱 노이즈도 안 끼고 있군요. 자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버퍼 사이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자 사용하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버퍼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 이 컴퓨터에 테스트 용도로 물려져 있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RM24의 베이비페이스 프로 FS 모델입니다. 자 컨트롤 패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패널 나와라 슝, 나와라 슝. 자 하드웨어 셋업 눌러가지고 컨트롤 패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버퍼 사이즈 그리고 레이턴시라고 적혀있는 이 섹션이 있죠. 현재 값은 256 샘플즈입니다. 자 CPU 이제 사양하고 연관해서 컴퓨터 음악 작업실 DAW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직접적인 연관 이 있는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버퍼 사이즈라는 겁니다. 자 버퍼 사이즈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버퍼는요 쉽게 설명해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커피잔이 있습니다. 이거 버퍼예요. 그리고 이것도 버퍼입니다. 근데 버퍼 사이즈가 256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256 사이즈의 버퍼 사이즈, 그러니까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퍼 컵. 자 256 사이즈의 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미친 128 사이즈의 버퍼 사이즈의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버퍼라는 거는요, 일단은 뭐 가상악기, 가상 이펙터 쪽 설명보다는 레코딩 할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목소리를 레코딩 하든 악기 소리를 레코딩 할 때 레이턴시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딜레이 걸리는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레이턴시라는 건 뭐냐면 딜레이, 지연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즉 뭐냐면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스튜디오나 음악 작업하거나 혹은 뭐 방송국 뭐가 됐든지 간에 레코딩을 할 때 레코딩 소스, 원소스인 보컬이 됐든 뭐 기타가 됐든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레코딩을 하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소리,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체킹하기 위해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나서 레코딩을 합니다. 제가 내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레코딩을 하는 거죠. 왜? 레코딩을 더 잘하고 싶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레이턴시라는 거는요,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헤드폰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턴시라는 게 발생한다, 딜레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목소리를 지금 냈어요. 아 소리를 냈는데 극단적으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아 소리가 1초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가 1초 단위로 안녕, 그러니까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내는 소리를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레이턴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버퍼 사이즈를 줄이셔야 됩니다. 버퍼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지연되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혹은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버퍼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CPU가 있어요. CPU. CPU가 있고 버퍼 256 사이즈가 있고요. 버퍼 128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목소리가 들어가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갈 때 CPU로 보내지기 이전에 버퍼라는 곳을 거치게 돼요. 근데 내 목소리가 이 컵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컵인데. 자, 256 버퍼 사이즈에다가 제 목소리가 채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다 이 컵을, 이 버퍼를 다 채우게 되면 CPU한테 일을 하라고 건네주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버퍼 사이즈를 128로 잡게 되면 마이크의 소리, 제 목소리가 들어가서 버퍼에 이만큼의 컵에 용량이 가득 차면 CPU가 일을 하라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근데 256보다 128이 더 작죠. 즉 무슨 말이냐, 제 목소리가 담긴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빨리 담길까요? 똑같은 속도면 얘가 더 빨리 담기겠죠. 즉 무슨 말이냐, 버퍼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요, 버퍼의 그 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CPU에다가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가득 차면 아 이게 되는데, 버퍼 사이즈가 크면 어때요? 아 얘가 더 빠르게 CPU한테 일하라고 전달해 주겠죠? 버퍼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는 큰 애고. 자, 버퍼 사이즈가 너무 크면, 이만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크면 이 버퍼 컵을 가득 채워야지만 CPU한테 일을 하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똑같은 속도에 차는 속도가 버퍼가 크니까 더 오래 걸려. 즉 무슨 말이에요? CPU가 여유롭게 일하는 거죠. 대신 늦게 주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레이턴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버퍼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레이턴시가 줄어들게 되겠죠. 빨리빨리 일하라고 하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너무 빨리 일을 하라고 보내주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CPU 오버로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아까 제가 옴니스피어 아까 테스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CPU 오버로드가 발생할 때 첫 번째 증상이 틱 노이즈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버퍼 사이즈를 더 줄이게 되잖아요. 한계치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녹음하는데 틱 노이즈가 나요. 모니터링 할 때도 틱 노이즈가 나고. 그러면 뭐다? 제대로 녹음을 못하는 거겠죠. 심한 경우에 CPU 오버로드 에러 메시지까지 띄우면서 멈춰버립니다. 왜? CPU가 더 일을 못해. 너무 빡세.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버퍼 사이즈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높은 값으로 할수록 문제가 없겠느냐. 근데 레이턴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본인이 사용하는 CPU 성능 대비, 본인이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성능 대비 적정 버퍼 사이즈를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이즈의 버퍼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CPU 오버로드가 뜨니까.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레이턴시가 발생하니까 그 중간 지점값을 한 단계씩 조절해 나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맞게 설정을 유동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버퍼 사이즈라는 값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작업하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CPU 속도, 멀티코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레코딩 할 때 버퍼 사이즈를 최악값까지 줄이면 줄일수록 무조건 오버로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상악기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버퍼 사이즈 256에서 아까 우리 봤던 옴니스피어 몇 개 트랙이죠? 92개 트랙 플레이백 하면 자 에버리지 값 볼게요. 자 거의 40% 대죠. 자 버퍼 사이즈를 한 단계 밑으로 128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여기 보시면 레이턴시 값 나옵니다.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레이턴시가 없는 거예요. 자 바뀌어라 바뀌어라. 자 256인데 128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128 바뀌질 않네요. 바뀌어라. 라이브 오류인가요? 96 원래 여기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128 다시 움직여 볼게요. 자 이게 안된다 저장하고 다시 가죠. 자 데스크탑 언타이틀 자 껐다가 한번 다시 키겠습니다. 얼른 되라. 자 저장하고 닫고 아르미 베이비페이스 프로에 128 값 세팅한 다음에 다시 열어볼게요. 자 렛츠고 렛츠고 들어와. 얼른 와라 얼른 와. 자 닫는 것도 오래 걸리죠. 좋지 않아. 얼른 지루한 영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꺼먼 꺼먼.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버퍼 사이즈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자 128 그 다음에 다시 라이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자 옴니스피어 92개 트랙이 열려있는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요 검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하고 샘플